سلام، انیاسا یارمون. سلام بچا، امروز دوست کره من میخواد راجع به ایران صحبت کنه. یه موضوعی رو آماده کرده که من نمیدونم اون چه موضوعیه. بریم ازش بپرسیم. اون رو تن کانتنت رل چون بی حساسه. چرا چنان بونه که ایران یپون گوسران بون 그 유튜브 촬영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뭐 생각해보니까는 한국이랑 이란이랑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역사나 뭐 신화 이야기 중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고쳐주셨으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혹시 이야기를 어디에서 저는 처음 보러 오셨어요? 구글이랑 유튜브, 그 다음에 교수님 책, 그 다음에 한국 방송, 다큐멘터리, 영화, 이거 한 3일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 한 이야기는요, 쿠시나메. 후다시는 쿠시나메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모르실 수도 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도 뭐 이야기는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후다시가 알고 있는 틀리거나 이란이랑 다를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쿠시나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쿠시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나메는 서사시, 이야기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쿠시나메는 쿠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이 책이 뭐 제가 10년인가 15년 정도 전에 갑자기 이제 유명해져서 한국 사학자랑 이란 역사학자분들 그리고 다른 나라 분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요. 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멸망한 페르시아의 왕자가 신라로 망명해서 망명하다는 거는 다른 그 나라를 피해서 다른 나라를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도망하는 피해서 맞아요. 피해서 와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던 신라 공주와 결혼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너메는 아까 너메는라고 하셨는데 너메는 편지라는 뜻도 편지라는 뜻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쿠시나메의 필사 원본이라고 해서 적혀진 실제 원본은 제가 이란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란이었고요.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의 희귀 문서고에 보관이 되어 있대요.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저희 나라 역사가 유럽에 많이 가 있거든요. 딱 느낀 건 그냥 쉽게 말하면 가져가지고 자기들이 보관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이 그래요. 속상해 보니까 이것도 왜 이란 건데 영국에 있는지 저도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이 원본이 처음 공개된 게 2010년도에 공개되었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미국, 이란, 영국 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책이 총 820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500페이지가 바실라라는 곳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실라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옛날 한국에 있던 신라. 신라라는 곳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바실라? 신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 뒤에 나한테 좀 잊어버렸어요. 굉장히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쿠시나메에는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왕자 아부틴. 아부틴. 네, 이란의 왕자예요. 근데 이게 이야기 속의 이름이 아부틴이지 실제 이름은 아직 몰라요 저희가. 그리고 그와 결혼한 프라란 공주. 여기서 이 프라란 공주가 신라의 공주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 그 이란의 이름이죠. 그리고 아부틴과 프라란 공주의 아들이 페르시아를 되찾는 영웅 페레이둔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는데 페레이둔이라는 분은 실제 이란 역사 속에 되게 유명한 영웅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알게 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옛날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힘도 세고 전투력도 강하고 나라도 크고요. 근데 이게 5세기 말부터 7세기 초까지 비잔틴 제국이라고 해서 그 로마 옆에 약간 그 어떤 나라가 있었나 봐요. 그 비잔틴 제국이란 3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점점 힘이 약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전쟁을 하면서 돈도 많이 들고 시민들도 죽잖아요. 그래서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페르시아는 7세기 초에 아랍이 쳐들어와요.
아랍군이 그래서 맞아요. 사상적에 그때부터 이제 아랍이 들어오고 처음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생기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책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못 받아들였는데 네. 근데 계속 전쟁을 하면서 받아들게 됐어요. 이슬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한국인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 이란, 사산주 페르시아 힘이 강했지만 너무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힘이 약해지고 그때 아랍군이 쳐들어와서 여러 차례 전쟁을 하면서 힘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651년에 사산주 페르시아는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대요. 맞아요. 이게 페르시아 이야기의 시작이고요.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잔혹하게 그지없는 아랍인 왕 자크가 이란을 지배하게 되자 잠시드 대왕은 모든 가족을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자크. 아, 네. 제 발음이 이상하게 이해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잠시드 대왕의 후손인 아부틴 왕자는 침략자 자크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중국으로 망명한 아부틴 왕자의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아랍왕 자크가 보낸 중국왕 쿠시가 끊임없이 아부틴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 내용은 쿠시남의 원본에 있는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있는 내용인데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신화? 신화라서 이름을 조금 바꾸고 약간 스토리를 조금 바꾼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이야기도 사산조의 마지막 왕이 중국으로 갔던 왕자 말하는 거죠. 왕자, 맞아요. 왕자가. 네. 아,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쿠시나메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이란판 단군 신화라고 해서 처음 되게 중요한 나라를 세웠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이란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야제데 게르드 3세는 점점 강해지는 이슬람 세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들 피루즈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페루즈라고도 하더라고요. 아들 피루즈 왕자를 중국으로 망명시키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나는 조국을 위해 결사항전할 테니 너는 반드시 살아나나 조상의 고토를 회복하여라. 이 말은 약간 좀 한자로 섞였는데요. 야제데 게르드 3세는 나는 이란에 남아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싸울 테니까 너 피루즈 왕자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우리 페르시아의 땅을 되찾아달라 이렇게 유언 죽으면서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피루즈 왕자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중국 당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근데 이때가 중국 역사서에 이렇게 나온대요. 중국에서 잘 지내던 페르시아 왕족들은 중국이 이슬람 제국이랑 공식적으로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사산주 페르시아랑 중국이랑 외교 관계를 했는데 사산주 페르시아가 망하고 새로 생긴 이슬람 제국이랑 이제 외교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이제 망한 나라의 이제 왕들과 가족들을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요, 사산주 페르시아 왕조와 왕실 가족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중국 역사 속에, 그러니까 중국 역사책 속에는 이슬람 제국에 외교를 했다, 왕자의 일행이 중국에 왔다, 그때까지 남아있는데, 이 뒤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쿠시남의 이야기가, 왜냐면 쿠시남의 그 아부틴 왕자가 신라로 망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뒤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 혹시 아부틴 왕자가 실제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시 쿠시남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쿠시왕에 비해 아부틴은 배를 타고 신라로 피신하다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쿠시남에서는 신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신라 같은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정원이 있고 정원마다 자스민으로 가득했습니다. 테우르 왕이 사는 곳 그곳은 요정으로 가득 찬 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테우르 왕은요 신라의 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쿠시나메가 아무래도 이란 책이다 보니까는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맞아요. 약간 이란식 이름이 네 맞아요. 다 이름이 그래서 테우르 왕은 아부틴 왕자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아부틴 왕자를 위해 잔치를 마련하고 파티를 했다는 얘기예요. 페르시아 왕자를
황금 옥자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황금 옥자라는 게 뭐냐면요, 황금으로 만든 의자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한국에 이거는 왕들만 앉는데 그만큼 아부틴 왕자를 페루 왕이 좋아하고 환영했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의자 위에는 장미와 찔레꽃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러니까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프와 피리스토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말은 그 의자가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고 파티 음악이 하늘까지 닿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아부틴 왕자는 신라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고 또 이런 말을 했대요. 바실라 여인들은 마치 참나무와 같이 느신한 몸매에 얼굴은 달과 같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여인들을 보아왔지만 바실라 여인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밝은 태양보다 흠잡을 데가 없으며 마음을 빼앗는 정원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아부틴 왕자가 한국에 왔는데 그러니까 신라에 왔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되게 좋게 비유하는 많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라라는 곳을 되게 예쁘게 그러니까 판타지스럽게 환상 속으로 표현을 하기 맞아요. 위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도망가서 안 좋은 나라에 살았다 하면 안 좋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신기한 게 있는 게 아부틴 왕자랑 테헤루 왕은 같이 사냥도 다니고 폴로 경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한국에선 폴로를 이제 이렇게 말 타고 하는 거 이란에도 있죠. 네, 그거는 원래 이란에서 예, 맞아요. 역사적인 운동? 약간 운동이라고 하고 이란에서 많이 처음에 이제 이란에서 생겼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국이랑 신라랑 죄송해요. 이란이랑 네. 그 신라랑 옛날부터 역사적 교류가 있었다는 게 있다가 뭐 문화적으로 나오지만요. 이게 폴로 경기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생길 일이 없거든요. 약간. 근데 이게 신라의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란에서도 있다고 그래서 한국이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가.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솔직히 못 봤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란에서 했던 경기를 뭐 1500년? 천 년도 전에 같은 네. 운동이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네. 페르시아 왕자가 이 운동을 신라 사람들에게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부틴 왕자는 테우르 왕의 아름다운 막내 딸에 대한 소문을 듣고 프라랑 공주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아부틴 왕자가 신라 여자들을 되게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 중에서 테우르 왕의 막내 딸이 프라랑 공주인데요. 그 프라랑 공주와 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테우르 왕은 우리나라 공주를 다른 나라 왕자에게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른 나라 왕자한테 우리나라 공주를 보내면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내 맞아 내 딸이 불행해질 거라고 해요. 호다시도 한국에 살면 문화가 달라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테우르 왕이 반대를 해요. 근데 아부틴 왕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테우르 왕자에게 공주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테우르 왕은 아부틴 왕자에게 시험을 제안해요. 많은 여인들을 한 번에 보여줄 텐데 그 중에서 내 막내딸을 한 번에 찾아내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시험당에 수많은 여인들이 와요. 아부틴은 고민하다가 한 여자를 선택해요. 그 전까지 아부틴 왕자는 프라란 공주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맞춘 게 프라란 공주인 거예요. 그래서 테우르 왕이랑 신라의 귀족들은 많이 놀라요. 어떻게 알아맞혔지? 근데 사실 여기서는 한 가지 약간 속임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어요. 뭐냐면 아부틴 왕자는 시험이 있기 전에요. 미리 신하, 자기 부하를 보내서 프라란 공주가 입고 있는 옷을 입어보고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라란 공주가 오늘 그 스프라이트 티셔츠를 입고 올 거니까 저 여자 선택하면 되오라는 정보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가 되게 좋다. 재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잘못만 하면 얘 사기꾼이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받으면 좋겠어요. 테우르 왕은 이 능력도 있는 이 사람은 프라란 공주와 결혼을 허락해요.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결혼도 하고 이제 다리를 잡는 거죠. 근데 이때 당나라 황제가 화가 나요. 아부틴 왕자랑 페르시아 왕족들이
바실라로 망명해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어? 쟤 내가 내보냈는데 저기서 잘 살고 있네? 화가 나서 중국 황제는 신라왕, 테오르왕을 모욕하는 너무 멋쩍게 욕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침공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남자 때문에 중국이랑 이 신라랑 싸우게 돼요. 그러자 아부틴 왕자가 신라랑 이제 페르시아 같이 왔잖아요. 가족들이랑 군대랑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군이라고 하죠. 중국 당나라 군대랑 싸웠는데 아부틴 왕자가 지휘를 잘하고 컨트롤 잘해서 중국 군대를 이겨요.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중국 땅으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큰 공을 세워요. 공을 세우다 보면 일을 잘해서 더 큰 걸 만든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반대로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한 거죠. 땅을 더 크게 막.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테오르 왕, 이 아부틴 왕자는 다시 신라로 와서 결혼을 하게 돼요. 드디어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테오르 왕이라는 사람이 솔직히 한국 말이 아니라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사람을 문무왕이라고 추측을 해요. 이 문무왕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이 이 당시에 세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게 신라, 백제, 고구려. 이 세 개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요 저희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사산조 페르시아는 비잔틴 제국이랑 3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이랑 뭐 전쟁하는 방법, 군사 무기들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상황에서는 이 문무왕이 페르시아 가족이나 뭐 귀족이 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 페르시아 일행한테 기술을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뭐 무기를 하는 방법이나 전쟁하는 방법 등을 배워서 통일을 할 때 도움이 됐을 거다. 이 페르시아의 그 기술력과 무기, 전쟁에 대한 경험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제가 어떤 교수님의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때 페르시아 사람들이 많이 신라에 살고 정착, 마을도 만들어서 우리나라 여자 남자랑 페르시아 분들이 결혼해서 뭐 성도 만들기도 하고 마을도 만들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기록은 없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중국에서 원래 넘어오는 과정들이니까 생각할게 너무 길어져서. 다시 쿠시나의 이야기를 들어갈게요. 아부틴 왕자 쿠라랑 공주의 결혼식에 올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두 분은. 근데 얼마 후 쿠라랑 공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부틴 왕자는 앞으로 태어난 아기가 아랍의 폭정자, 아랍 왕이죠. 자아크를 물리치고 이란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고 다시 이란 땅을 찾아준다는 꿈을 꾸게 돼요. 이 꿈을 꾼 다음에 아부틴 왕자는 테오르 왕을 찾아가서 나는 다시 이란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갈 거라 말을 해요. 테오르 왕은 반대해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거기 가려고 하냐,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테오르 왕은 반대하지만 아부틴 왕자와 쿠라랑 공주는 배를 타고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이제 쿠라랑 공주는 이란의 영웅이죠. 민족 영웅이라고 하더라고요. 페레우드을 낳게 돼요. 페레우드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진짜 역사 속에 이야기라서 저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정말 신기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봤거든요. 아부틴 왕자와 페레우드은 페르시아로 돌아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쳐들어간다는 표현은 이상하죠. 원래 내 땅으로 찾기 위해서 전쟁을 가는 거죠. 이 전쟁을 하는 도중에 아부틴 왕자는 전사를 하게 돼요. 죽는 거죠. 쿠라랑 공주는 아들 페레우드은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란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쿠라랑 공주는 신라의 공주인데 혼자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키웠다고 해요. 아들을. 아빠가 없지만 내 아들은 이란 땅을 되찾아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해요. 그리고 페레우드은 혼자 조국을 되찾기 위해, 이란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요. 이란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자아크를 체포하고 승리를 해서 다시 이란을 되찾아요. 민족 영웅 페레우드은요, 아버지와 조상들이 원했던 페르시아 땅을 되찾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이제 다시 할아버지
테오르왕한테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테오르왕은 죽었대요. 죽었지만 테오르왕의 자식들이 왕이 될 거잖아요. 그 후에도 이란이랑 신라는 계속 역사적으로 교류를 했고요. 피로 나눠진 형제가 형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단순하게 신화인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한국에 페르시아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좀 길더라도 들어주세요. 경북 경주에 괴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괴릉이 뭐냐면은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이에요. 근데 여기에 키가 2m 50이 넘는 돌로 만든 무인 석상, 무인이라는 게 군인 또는 뭐 가디언 이런 석상이 있어요. 돌로 만든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석상은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코가 높고요, 깊은 눈을 가졌고요, 덥수룩한 수염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은 터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신라 왕을 지키는 무덤에 네. 페르시아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도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사람이 한국의 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경주 국립박물관에는 8세기에 만들어진 유물이 있어요. 근데 돌에는 조각이 있는데 이 조각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나무를 사이에 이렇게 두고요. 새 두 마리가 마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은으로 만든 옛날 신라시대 장식판에도요. 나무가 가운데 있고 새 두 마리가 마주 보고 있어요. 아~ 이런 모양들이 제가 그 페르시안 카펫. 네 맞아요. 이 그림인데요. 페르시안 카펫을 보면은 이제 맞아요. 이 모양이 되게 맞아요. 새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아니, 나무가 가운데 새가 마주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문양들이 한국 시대의 신라 그쪽 역사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되게 놀랐어요. 문양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최근에 발견된 뭐 다른 금 그쪽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무덤 속에서 페르시아 이제 글라스 유리잔 같은 것도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이 알고 있는 신라 공주와 페르시아 왕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찾다 보니까는 아, 우리나라가 진짜 옛날부터 이란이랑 교류를 하고 있었구나 문화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너무 신기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제가 오늘까지 준비했던 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좀 너무 많이 하셨어요. 길었죠. 네. 아,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많이 줄인 거예요. 원래 좀 더 많았는데. 와, 근데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콘텐츠를 준비를 해주셔서 몰랐어요, 사실. 근데 너무 재밌고 아주 유익한 정보여서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봬요. 네, 바이바이.